알트코인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아주 전폭적인 재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23일 오전 9시 30분 출시를 위한 모든 시스템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10시 반쯤 되겠죠. 그래서 과연 이더리움이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 셀더 뉴스 이벤트로서 단기적인 시세 압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올라타고 이슈를 재료 삼아서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세 자체는 3,500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벌써 3,500달러 주변에 이더리움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서문 없이 스멀스멀 이슈적인 호재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연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이더리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최대 관전 포인트인데 마켓 메이킹 기업인 윈터 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시장 예측보다 수요가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입액은 48억 달러에서 64억 달러 이 정도가 지금 예측이 되는데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흐름의 15에서 20% 수준인 32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스테이킹 옵션 제외 그리고 투자자 유입을 위한 내러티브 부족이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스테이킹 옵션이 지금 제외된 것은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출범을 하게 된다면 스테이킹 이슈 역시 자연스럽게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일단 바른 기관들이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행정부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자체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코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초기 유입량이 현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시 첫날 ETF 자금 유입량에 따라서 이더리움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토마스 퍼프모, 이 크라켄의 전략 책임자인데 이더리움 ETF 출시 이후에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매달 7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규모 순유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상품은 자산 클래스로서 암호화폐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를 쥐약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 상품을 만들고 있다. 실제 수요가 존재하고 있고 이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인물이 블랙록의 래리 핑크죠. 암호화폐를 쥐약이라고 말하거나 암호화폐를 사기의 인덱스라고 표현을 하거나 이랬던 사람들과 이랬던 기관들이 지금 완전히 돌아서서 암호화폐 ETF 상품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어 보겠다고 꽤나 적극적으로 등판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흐름 자체를 리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요 수준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 이번 판의 주인공은 이더리움 현물 ETF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레이스케일이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냐? 이 미니 트러스트 배포 목적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이체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 여기가 이제 커스터디 업체잖아요. 10억 달러 규모 이더리움 이체가 확인이 됐고 그레이스케일 이더 신탁 보유자들에게 보유량의 10% 이더리움을 지금 할당을 한 거예요. 출시 직후에 환매 물량 터지지 말라고 지금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에 대한 수수료를 0.15%로 훅 낮춰버렸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때 수수료가 거지같이 비싸니까 다른 것들이랑 경쟁력 자체가 안 되어버리니까 이 투자자들이 환매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막 가격 하락에 직접적인 재료가 그레이스케일의 GBTC 환매 물량이었는데 그레이스케일도 그런 상황이 너무 싫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름 짱구를 굴렸습니다. 미니 트러스트라는 상품으로 파생상 그러니까 추가적인 줄기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수수료가 0.15%,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경쟁력 있게 만들었으니까 나가지 마세요. 우리한테 남아 있으세요. 이렇게 지금 꼬시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때와는 조금 다른 어떤 상황이라고 할수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직후에 그레이스케일 GBTC 환매 물량으로 터졌던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 과연 이번에 이더리움 이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재료 가운데 하나가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에릭 발투나스 같은 경우에도 요 얘기를 해요. 이더리움 현물 ETF 경쟁은 그레이스케일의 이번 미니 트러스트 이전으로 이미 시작이 됐다. 수수료가 0.15%인데 이건 비트코인 경쟁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변수다. 새로운 변수. 이게 참 예쁘게 들립니다. 새로운 변수가 약발이 어느 정도 있을지, 아니면 약발이 없을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름 그레이스케일도 이번에 환매 물량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짱구를 좀 많이 굴렸고, 적극적으로 굴렸다라는 거는 수수료 0.15%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이제 곧 머지않아서 우리가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중개업체 미투다의 디렉터 비백 라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하반기야말로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시기다. 그동안 가격을 눌러왔던 역풍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에 맞춰서 순풍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소매 투자자들은 수동적인 투자 경향이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가 명확해진 뒤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이더리움 ETF는 소매와 기관 모두에서 새로운 자금 유입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혹시라도 그레이스케일 뭐 환매 물량이 터져서 이더리움이 단기 가격 하방 압력을 받더라도 당연히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올해 하반기에 걸쳐서 이더리움은 강세를 보일 거야.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지금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이더리움 사냥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암호화폐의 적대적이었던 정치적인 지형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 되게 우리로 하여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사냥이 끝났다. 그렇다면 리플 사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기대감.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가 된다는 것은 현물의 기초 자산,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XRP는 그러면 상품일까, 증권일까? 미국 SEC, 니네 진짜 뭐야, 기준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증권이라고 조지려고, 사냥을 하려고 이더리움 재단에 웰스 노티스까지 보냈었던 그런 SEC인데, 그러면 지금 스탠스가 꼬인 거죠, 스텝이. 스텝도 꼬이고, 스탠스도 꼬이고, 다 꼬인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25일로 예정된 SEC의 비공개 미팅에 대한 관심도도 고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XRP가 단기적으로 단단한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끝나는 건가? 라는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도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8일에 취소가 됐다가 이제 25일에 다시 비공개 회의가 열리는 건데, 다뤄지는 안건이 이건 진짜 리플 아니면 바이낸스 같아요. 안건만 보면 소송 청구 해결, 이 법적 분쟁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 합의에 도달하거나 판결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비공개 미팅. 리플 아니면은 바이낸스 같은데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고, 주인공이. 하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더리움이 사실상 상품으로 판정이 된 만큼 XRP에 대해서도 SEC가 입장 정리를 해야 되고, 정말 괜히 가만히 있다가 법원에서 개망신당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입장 조율하고 그냥 합의를 통해서 한 1억 달러 정도에서 합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리플 입장에서도 약간 좀 짜증은 나지만 그냥 소송 리스크 제거 비용으로, 그래, 1억 달러 언저리에서 한 쇼부 보고, 소송 리스크 치워버리고, 뭐 대법원이니, 뭐 항소니, 상고니 이런 거다 치워버리고, 그냥 IPO로 바로 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세도 단단합니다. 이제 어느덧 지금 0.6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주려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송 합의에 대한 기대감, 소송 판결이 머지않아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빠르면 7월 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깔려있다 보니까 XRP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그 어느 때보다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재밌는 게 이런 거죠. XRP 고래들이 엄청 바쁩니다. 이번에도 지금 8시간 전에 대규모 이체가 확인됐는데 2300만 XRP가 바이낸스에서 외부 지갑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1400만 달러 규모. 지금 고래들이 요즘에 되게 바쁘잖아요.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고래들 막 빡세게 움직이고 있는데 확실히 고래들은 뭔가 안다. 내지는 뭔가 지금 전략이 확실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헷갈릴 때는 고래 따라 하면 된다. 라는 어떤 학습 효과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센티멘트가 발표를 했던 요 데이터가 재밌었잖아요. 이번에 XRP의 반등은 10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보유 경향이, 그러니까 홀딩 스탠스가 강해진 영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공급 축적에 주목할 만한 전환점은 작년 8월부터 이미 시작됐다. 그러니까 고래들은 스멀스멀 천천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미 대응을 해왔다라는 거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대응을 해왔다라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런 움직임들이 쑥쑥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소송이 뭐 합의가 됐든 판결이 됐든 뭐가 됐든 소송 리스크가 해소가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깔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삼박자가 잘 맞춰지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얘기 안 한 거는 차트적인 흐름까지 되게 예쁘잖아요. 소송 이슈 기대감, 고래들의 적극적인 움직임, 기술적인 패턴의 어떤 흐뭇함, 이런 것들이 지금 삼박자를 맞추다 보니까 기대감을 키우는 거겠죠. 그래서 이 차트가 지금 많이 돌아댕겨요. 지금, 그러니까 이 차트 자체가 아니고 3개월 차트나 1개월, 먼슬리 차트가 지금 많이 돌아댕기고 있는데, 차트만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뭔 일 벌어질 것 같죠. 한 10달러까지는 진짜 몇 달 안에, 올해 안에 가는 거 아니야? 소송만 잘 마무리가 되면 그런 기대감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2.5달러 고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12.5달러? 삿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저희 이제 여행사 막 알아보고 참가 가능하신 분들 막 이제 세팅하고 막 이럴 텐데, 10달러 돌파 이후에 올 겨울에는 삿포로에서 삿포로 비루를 한잔 함께 들이키면서 그동안의 좀 어려움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좀 올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덤은 어제 짚어봤던 건데 4시간 차트도 예뻐요. 4시간 차트가 예쁘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추가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어디까지? 0.72달러까지. 지금 얼추 0.66달러 위로 올라서면 0.72달러 가능성 높아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도 흐름이 간단치가 않아요. 지금 180달러 언저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최근 3개월 고점을 만들어낸 솔라나, 어쨌든 알트 대장 이더리움과 함께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이제 소송 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XRP까지 알트 대장들이 잘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알트 시즌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 시즌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3개월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코인데스크에서 본 건데, 솔라나의 생태계, 덱스 활동, 이를 활성 사용자 수, 수수료 수익 증가 등이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최근 시장 심리가 개선됐고 새로운 정부가 암호화폐를 우호적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 이더리움에 이어서 솔라나 ETF 출시 기대감 고조. 전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솔라나의 시세를 끌어올리면서 3개월 최고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보다 이제 솔라나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솔라나 홀더분들은 이런 긍정적인 상황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커 스틸렌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트럼프의 내슈빌 연설을 앞두고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지금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트렌드적인 추세를 끌어올릴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좀 참어!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 각자의 판단의 영역이죠.
판단의 영역이고, 전반적으로 뭐 분위기가 많이 개선된 것 같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대장 종목들의 어떤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 전환 자체는 확연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